학교 집에 엄마가 있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 엄마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집에 없으면 짜증나. 저도 그런데? 지금 나이에 저도 그런데 뭘. 아이고, 참나. 요건 팁을 하나 드릴게. 우리 딸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상한 짓을 하도 해가지고 저는 그냥 바로 달려간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해 안 되면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지. 그랬더니 체크를 다 했어. ADHD 검사. 한 시간에 400문항을 해. 거짓말을 하면 다 거기서 걸러져, 다. 거짓말을 한 게, 신뢰도가. 같은 질문을 여기서 비슷한 질문을 여기서 했기 때문에 신뢰도가 다 나와버려요. 근데 의사 선생님, 전문가 선생님이 ADHD는 아니고요. 엄마가 이제 직장에 다녔으니까 애가 관심 받고 싶었던 거야. 그러면서 처방을 하나 내려주는데 완전 허접 처방. 퇴근 후 15분간 아이에게 등을 보이지 마세요. 허접. 허접. 그걸 처방이라고 그러죠. 근데 보통 집사람이 학교 와서 집에 퇴근하면 가방을 이렇게 툭 던지고 바로 주방으로 가서 물부터 끓이기 시작한다. 뭘할 거를 이미 이제 계획을 세우고 물은 끓여야 되네,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날 그말 들은 다음부터는 아이 보면 아이하고 15분을 이야기하고. 근데 처음에 15분 엄청 길어. 대화는 하면 할수록 늘어나는 거지, 처음부터 대화가. 그래서 그럴 때는 간단한 간식. 간단한 간식을 같이 먹으면, 저녁 먹는데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의 애가 좋아하는 간단한 간식으로 먹으면, 그냥 먹어. 처음에 말할 거 없는데 15분을 대화하려니까 참 답답하잖아. 저는 요즘은 애들은 커서 저하고 대화하기를 꺼려하겠어? 어머니하고 대화를 해요. 15분 엄청 길어. 그래가지고 그냥 막걸리 한 통을 사다 들어가. 그냥 옆에서 어머니 테레비 보시면 옆에 앉아서 막걸리 한통다 비우고 나오면 15분 지나. 그렇게. 아이와 만난 최초의 15분간 무엇을 보이지 말라? 등을 보이지 말라. 몇 분간? 15분간. 그렇게 3일을 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더라고. 전문가는 전문가구나. 내가 완전히 달라져. 때깔이도 달라져. 이렇게 하시면 재밌죠? 네. 오늘 질문 직선 훨씬 낫다. 저거보다 훨씬 낫다.